그림 다 망가졌잖아. 뭐? 너 지금 말 다 했어? 야, 네가 와서 부딪혔잖아. 야, 나는 뭐 욕 못할 줄 알아? 얘들아, 진정해. 욕설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여 더 크게 싸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욕설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여러분의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? 나는 네가 부딪혀서 그림이 망가져 속상했어. 네 마음 알아줄 수 있겠니? 미안해.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? 둘이 사이좋게 화해하니 보기 좋다. 나도 도와줄게. 고마워. 그럼 우선 여기 좀 같이 치워줄래?